그리고 다시 이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인지도 있는 그 BSM 프로그램인데, 아까는 이제 브라운 대학교 US 만들었죠. 네, 아까 전에는 저기 브라운 대학교하고 그 참시 이 학교에 대한 특징, 어떤 학생이 이 학교 이런 학교들의 이런 프로그램 들어가는 데 대한 특징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서 잠시 이제 USC에 대한 옛날 이제 그 기사를 봤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인지도에서 두 번째라면 서울 정도의 굉장히 훌륭한 이제 노스웨스턴 대학교가 이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인 하나 스냅샷으로 그럼 도대체 어떤 학생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볼수 있고, 한편으로는 또 어떤 기준으로, 그쵸? 이런 프로그램 들어가지고 학생들을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는 기준이 이래요. 흔히 이제 홀리스트 어드미션 해가지고 통합 과정으로 우리는 학생들의 점수를 따져가지고 어떤 컷오프나 그리고 학생들 어떤 기준에 못 미친다면 자동으로 탈락하는 그런 조금 그쵸? 숫자적인 그런 퀀티테이티브 어나리시스보다는 전반적인 학생들의 그 자란 환경하고 학생들이 지냈던 그 교육적인 컨텍스트를 충분히 고려를 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이런 이런 프로그램에 이 학생이 소화할 수 있는지, 그 이런 프로그램에 어울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는 그쵸? 홀리스틱한 시각으로 보고 있다라는 관점인데, 최종적으로 봤을 때 이제 특혜 잡으면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여섯 개의 큰 전반적인 사이클이 있다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표현하는 점수죠. GPA. 아까 얘기한 대로 일반적으로 모든 대학교, 꼭 BSMD 프로그램 아니더라도 그냥 명문 대학 가려면 GPA는 거의 만점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항상 컨설팅 하면서 굉장히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학생이 뭐 GPA가 예를 들면 3.78 언웨일이 GPA래요. 그때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부담되는 점수 때예요. 왜냐하면 점수가 그게 고득점은 아니더라도 학생이 이제 3.78이라면 충분히 열심히 공부했던 학생이고, 그리고 GPA가 3.78인데 하필이면 또 SAT가 높은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런 학생 같은 경우, 저뿐만 아니라 미국 대학교도 이 학생에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판단 내리기가 쉽지가 않은 이유가, SAT를 통해가지고 그 학생에 대한 이제 학문적인 그런 아카데믹 포텐셜이 있다면, GPA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 학생에 대한 아카데믹 드라이브하고 어느 정도 이제 컨시스턴시, 얼마나 끈기 있게 그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아카데믹 그런 드라이브에 대해서 몰입이 있는 건지 그 성실한 측도인데, 3.78은 사실 나쁜 GPA는 아니에요. 네. 반올림하면 3.8이고 3.85 정도 이상만 되더라도 충분히 고득점으로 이제 인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3.78은 GPA가 3.75, 3.78은 GPA가 우리 그 저뿐만 아니라 미국 입시 사정 관련도 그 어떤 특별한 이 학생에 대한 이제 포텐셜을 판단을 하기에는 저기 굉장히 까다로운 점수대라는 거를 하나의 여담으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리더십. 네. 리더십 부분하고 학생들의 특별한 배경. 여러 가지가 언급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은 그쵸? 뭐 background, 뭐 예를 들면 뭐 저기 context, 뭐 environment. 여러 가지 이제 단어로 이 부분을 얘기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네. 만약에 이제 편부모 집안에서 자라왔다. 그럼 그것도 이제 background 안에 포함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diversity factor. 또 다른 얘기라면, 또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제그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diversity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면 학부모님들이 많이 이제 생각하시는 게, 다양성이 어떤 거 얘기하는 건가? 근데 다른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다양성 하나의 개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이 개성은 여러 가지, form and shape, 여러 가지 면으로 다 나타날 수 있는 게 diversity 하나의 이제 장점입니다. 예를 들면 학생이 공대 강보, 그쵸? 과학이나 코딩 이런 거 잘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on the other side of the spectrum, 이 학생도 잘하는 게 아트예요. 네. Art of music. 어떤 학생은 이제 과학이나 이런 거 잘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그런 social activist, 그쵸? 이런 social awareness, 그런 거에 대한 프로파일이나 활동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이 정확적인 부분을 보는데, 이거는 제가 누누이 여러 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그 가장 큰 변화가 이 SAT 시험에 대한 부각성이, 특히 동양 학생들한테는 이게 많이 떨어졌어요. 네. 떨어졌다는 게, 중요도 떨어졌던 게이 점수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SAT가 고득점이라도 특별하게 메리트가 없다는 부분이에요. 네. 물론 SAT가 있는 거, 웬만하면 1500 이상이라면 그 점수를 이제 웬만하면 저기 제출해라. 학교에서 이걸 통해가지고 그래도 학생이 아무리 테스트 옵션을 보내도 되고 안 보내도 된다는 그 조건이 있지만, 우선 그 기준이 1500점이에요. 네. 일부 학교는 1480. 네.
UCLA 같은 경우는 이제 UC 버클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이제 관계된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가 보고 싶은 점수는 컷오프는 없지만 웬만하면 1480은 받으라. 이러한 강한 어투론의 그런 조언을 공개적으로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의 벤치마크로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본인 성적이 균형 맞춤, 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굉장히 균형이 잘 맞춤 1480이라면 제출을 하고요. 네. 하지만 일반적으로 1500점 이상이라면 이 에세이 점수를 테스트 옵션 학교라도 제출하는 게 좋아요. 네. 하지만 현실은 제출하더라도 크게 메리트가 없다는 게 요즘의 정설이에요. 학생이 뭐 예를 들면 1600점 맞으면 1600점 만점 받지 않는 이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학생들한테 하나의 자격이죠. SAT 점수로 이제 합격과 불합격을 판단하는 그런 final, judgment, 그런 criteria가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냐, 없냐를 하나의 이제 패싱 기준으로 볼수 있는 게 이제 SAT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생들 통합적으로 부분인데, 유대 같은 경우에는 이 백그라운드하고, 물론 리더십 중요해요. 백그라운드하고, 디버시티하고, 소셜 오리엔스 이세 분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이 학생이 사명감을 갖고, 그렇죠? 우리 학교를 대표로 해가지고 기존의 그런 정상적인 교육 환경, conventional education path로 한다면 이 학생이 나중에 의사가 될수 없는 가능성이 높은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 학생이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소화해서 나중에 의사가 될수 있는 그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게이 프로그램에 대한 특성이에요.